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선물옵션 동기를 맞아서 오늘 코스피는 0.33%의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추석 연휴와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다만 상승폭은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138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저희 왕좌의 게임도 단 3주 만에 대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재미와 수익까지 다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 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정보들 이 노란 톡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명절 하루 앞두고 오늘 일단 양시장은 반등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찍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오늘 시장?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긴 명절을 또 앞두고 있죠. 맞아요. 명절을 앞두고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 시세 대비해서 좀 밑꼬리 달고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일부 고점에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하는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사실 뭐 평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명절을 앞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좀 명절을 긴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그 이전의 추세가 만약에 하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직전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에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동안에 거의 5거래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에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이제 4일 정도, 4, 5일 정도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고 뭐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3분 만에 뭐 상한가에 갔다가 다시 쭉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이 된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닥에서 잘 매수를 해두셨다면은 좀 다음 주에 여러 이벤트들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그때도 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 있는 뭐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버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정리해가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예측 불가한 시장이었고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정리가 되면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고 이어서 또 주백사 전문가님 또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오전부터 좀 우리 증시 힘이 좀 좋아서 혹시나 좀 예측과 다르게 그러니까 평범한 날 평균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오늘 또 강세가 좀 나오려나 했더니 뭐 역시나 좀 변동성에 의해서 좀 조정들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추석이 좀 지나봐야 좀 시장에 방향성이 잡히겠다라는 걸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경제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이슈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죠. IRA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가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태양광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와 전반적인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수급적인 동향이나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우리가 연휴 이전을 봤을 때 조금 연휴를 좀 쉬고 오면 그 다음에는 좀 이 그 연휴 이전의 분위기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피 차트 주봉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살짝 좀 위험한 자리이기는 해요. 보통 봤을 때 우리 일목균형포상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전환선입니다. 이게 심리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요번 주자로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 좀 단기적 추세가 좀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수급적인 측면이 나아지면서 또 단기 이탈로 끝나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휴를 좀 잘 보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셨으니까요. 또 연휴 지나고 나서의 흐름을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솔리드라는 5G 관련주를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5,600원에서부터 800원, 목표가는 6,530원,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5G 관련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앞으로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현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트로테크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로테크가 오늘 뭐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했는데 바로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전문가님. 반짝 급등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에 좀 상당히 변동성이 나온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비트로테크는 지금 잘 오르고 있다가 바닥에서 이제 잘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윗꼬리 달리는 캔들이 하나가 나와 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핵융합 관련주로 엮이면서 비트로테크 그리고 모비스라는 종목까지 같이 핵융합 테마라고 보면 될까요? 핵융합 테마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모비스가 이제 핵융합 안정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핵융합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 거래량들이 들어와주고 핵융합이라는 지금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관심 받지 못했던 분야가 또 다시 또 이번에 거래량 동반해주고 그러면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이미 제시를 해드렸던 그 자리 자체도 굉장히 바닥권이었죠.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만 노려보셔도 되겠다. 좀 다음 주 이후에 충분히 시세를 노려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셔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또 시세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제노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제노레이도 비슷하게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은 FOMC 회의가 있죠.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ECB 그 유럽 정책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외부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건데 물가가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말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인 긴축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이슈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레이는 일단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의료기기는 경기 뭐 침체, 경기 둔화 아니면 경기 호황이나 사실 경기 사이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병원을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노레이는 이미 충분히 또 수요가 매출도 잘 내고 있죠. 실적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거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익을 좀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요즘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무난하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한일시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서 또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요. 한일시멘트 또 요즘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레미콘 회사들이 또 파업을 했어요. 맞아요. 파업을 했는데 시멘트사들이 또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레미콘 회사들이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파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이제 더 올라갈 거를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이죠. 장 후반에 한 6% 가까이 갑자기 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률 대결을 다 떠나서 좀 무조건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매출 기대라든가 매출 성장성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너무나 안정적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사실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저점에서 잘 바닥권에서 싸게 잘 매수를 해뒀다면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매출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도 워낙 바닥에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보유 가능하다. 목표가 17,6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건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홀딩스는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주신 종목인데요. 현재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흐름이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건홀딩스 자체도 이제 숨겨진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제가 재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추석이 끝난 이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도 있죠. 10월 달에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옴시티는 계속해서 좀 움직일 만한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건설이라든가 뭐 주택 정책 뭐 이런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홀딩스가 바로 그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으로도 작년에는 태양광 대장 시장주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S에너지 요즘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하지만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상당히 고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다른 안정적인 종목이 없을까라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를 해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좀 무난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황금 ST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ST는 니켈 관련주로 소개를 또 해주신 종목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2%가량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 ST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황금 ST는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황금이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가지고 네. 왔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스테인리스 강을 좀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상당히 앞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종목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자리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그렇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려보면은 사실 그동안의 주가보다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자리에서 잘 매수만 해놓는다면은 이제 앞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 주목받으면서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마음 편하게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황금 ST도 마찬가지로 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현 대표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현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 관련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이제 좀 다 이벤트 소멸로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거 계속 보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도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사실 힌남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조금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높은 자리에서 잡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이 코엔텍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태풍 이슈가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폐열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굉장히 잘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물론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이미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만으로 지금 270억 정도의 1분기, 2분기가 이제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2021년이 영업이익이 366억 그리고 2020년이 31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 재작년을 대비해서는 뭐 거의 2분기만에 뭐 1년짜리 실적을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엄청난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엔텍 만약에
태풍에 대한 영향으로 좀 단기 슈팅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겠다. 그게 아니면 우린 그냥 계속해서 홀딩을 하겠다. 기존의 목표가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뭐 크게 지금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 남색선인 지금 241선을 단기적으로 좀 이탈하기는 했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권을 지켜주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 신재생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사례가 걸리셨나 봐요. 네, 아, 신재생에 관련된 예. 네, 신재생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현재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좀 태양광에 대한 좀 파이는 좀 적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폐열 발전이나 이런 좀 새로운 쪽으로 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코엔텍의 이 폐열 발전, 폐열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계속해서 단기 이슈는 이제 끝났지만 장기적인 실적을 기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예측을 했었던 그런 신재생 관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태풍 관련한 태풍은 일단은 물러났기 때문에 고와 관련한 이벤트는 소멸이 됐지만 단순히 태풍 관련주가 아니라 이 폐열 관련해서 처리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가격대를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LS 일렉트릭은 요즘 또 에너지 위기가 부각받는 상황에서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등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또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인데 LS 일렉트릭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최근 이제 한 4일 연속으로 해서 기관에 계속된 지금 매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특히나 제가 LS 일렉트릭도 처음에 추천을 드릴 당시에 네옴시티 관련으로 충분히 엮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 LS 일렉트릭이 아니라 LS 전선 아시아가 네옴시티로 좀 엮이면서 수급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중앙아시아긴 하죠. 네, 중앙아시아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기 매출이 이제 개도국을 위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헤드에 있는 기업은 이제 LS 일렉트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 리포트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네옴시티에 관련된 전력기기 수혜를 예상이 된다라는 또 코멘트가 달릴 정도로 LS 일렉트릭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주에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중국발 에너지 난으로 인한 이제 중국발 매출이 점점 더 증대되고 마찬가지로 좀 실적 향상을 기반한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한 게 아니냐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점에서 이제 바닥 짚고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41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사실 신규로 아직 이런 신재생 관련 포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없으시다 아니면 나는 신재생과 네옴시티 둘 다 한번 좀 잡아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LS 일렉트릭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저께 실적 기반으로 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21선 돌파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좀 시장이 뭐 좀 약간 지수는 반등했지만 좀 방향성을 좀 못 잡아주고 유동성이 좀 적으면서 지금 21선 돌파가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수급이 들어온 것도 그저께 수급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21선 돌파하면서 지금 돌아 나갈 수 있는 자리니까 처음에 설정드렸었던 우리 가격 전략 그대로 쭉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S&T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중공업은 현재까지 수익률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이유로 줄곧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S&T 중공업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는 조금 방산주들이 좀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최근에는 좀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우리 평화산업은 조금 아쉽게도 기준가를 좀 이탈을 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S&T 중공업 자체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쭉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특히나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페인 방문을 하면서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다. 이런 또 모멘텀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제 기준의 이제 방산주들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수출의 활로가 좀 많이 열릴 것이고, 냉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이어나갔고, 우리 수익권에서 평화롭게 좀 지켜보면서,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쉬고 오면 이 다음 주쯤에는 이제 21선을 좀 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15,000원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로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도 15% 소개하고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평선 잘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조선주들이 모멘텀이 좀 풍부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만 조금 좋았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제 조선주들의 강세까지도 좀 나왔을 수 있겠다라고 좀 희망에 찬 좀 상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좀 안 받쳐줘갖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주가 뭐 역대급 수주 뭐 지금 뭐 1, 2분기 만에 뭐 1년 목표치를 다 세웠다. 혹은 전 세계 최고 수주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선주들은 지금까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던 영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대형 조선주 위주로. 네, 이런 것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받아놨던, 우리 어려울 때 좀 싸게 받아놨던 이 악성 수주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크게 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악성 수주들이 대부분이 해결이 됐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영업이익이 뻥뻥 커질 수 있는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주만 뭐 남았다. 이런 뉴스가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모이고 또 모이면 아예 지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하는 가장 큰 탑3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선업황이 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또 우리 지수도 좀 좋아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악성 물량들이 지금 이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 자금들이 좀 또 낙수 효과로 이제 벤더사들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또 펌핑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던 게 지금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스관을 짓겠다. 이런 지금 이슈가 또 나와졌어요. 그래서 강관과 이제 피팅 업체들이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요즘에는 수급이 좀 들어갔었던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이 러시아와 아시아의 가스관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피팅 관련주, 특히나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하이로코리아로 또 한 번 더 큰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T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을 잘 지키면서 지금 점점 이 상방에서의 저점을 좀 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좀 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또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이로코리안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종목도 다음 주 좀 빠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테로스 보도록 할 텐데요. 캠테로스는 현재까지 24%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종목도 이제 목표가까지 좀 얼마 안 있으면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목표가를 저는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뭐 리튬 관련해서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돌고 있죠. 뭐 포르쉐 전기차 이런 포르쉐 상장 이슈도 막 돌고 있고 해서 뭐 전기차나 2차 전지의 지금 수급이 좀 다른 섹터들보다는 활발한 느낌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 241선을 돌파할 때 이게 너무 급등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이 뒤에서 좀 조정 구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조정 구간을 받을 때 241선을 기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월요일자 캔들로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도 한 200억 이상 발생해주면서 시장이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쭉 발생해주고 있으니까 좀 이런 구간에서 좀 힘 모아서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41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한번 조정 구간을 가지고 24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이런 패턴이 좀 굉장히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패턴들이니까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표가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펙스타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백스타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주펙스타 전문가가 연휴 전에 또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뭐 경기 침체다, 인플레이션이다, 예. 막 시장이 뭐 우리 추석 전에 뭐 유동성이 없다 하면서 맞아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지수가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고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좀 깨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런 경기 침체가 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증시가 내려가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고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경기 침체, 증시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할지 그리고 지금의 증시 하락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걸 진단해 보고 나면 앞으로의 내 포트의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후속 방송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또 설 이후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설 이후에 우리 포트 전략 한번 다시 짜보시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주현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샤오미까지 전기차 사업 협력 합작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샤오미 전기차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전기차 관련 주일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하락하던 그 시장에서 굉장히 또 주목받았던 테마 그리고 예. 업종이 바로 이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소니부터 샤오미까지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아시는 그런 외국 대기업들이죠. 외국 대기업들과 함께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이제 뭐 혼다랑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 이전에 그 납품을 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도 계속해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 9월 말이죠. 9월 말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나눌 거냐라고 한다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충분히 그 기대감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가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최근에도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아직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5G 아이폰 통신 부품 부각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통신 부품 관련한 종목이기도 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기차 부품 관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통신 부품도 또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5G 테마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이전에 머큐리라던가 아니면 아이즈비전 이런 종목들이 5G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옴시티 관련으로 또 엮였어요. 그러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 관련 부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아이폰 12죠. 아이폰 12, 오늘 아이폰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구체적인 네. 내용이. 근데 아이폰, 이전에 아이폰 12가 또 발표가 됐을 때 그때 5G를 또 같이 활용을 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죠. 뭐 전기차도 있고 뭐 5G도 있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 해보실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재료도 있고 이렇게 5G 관련 재료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현 시장의 정답은 뭐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다들 예측을 좀 하시다시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사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 부품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부품까지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 기업의 재무는 늘 보고 드리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울렛 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렛 또 운영을 하고 이 아울렛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장부 가치만 해도 4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총이 일단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힌트를 보시고 분명히 또 아셨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런 좀 굉장히 일단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추리를 해보시고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팩스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정답 많이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애플 XR 기대감 다시 메타버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물론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눌려왔었던 이런 섹터들이 조금씩 다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신재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뭐 5G 관련주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눌리다 좀 반등하고 있었고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눌리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 지금까지 뭐 아예 또 뉴스가 없었냐 사실 그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사에서 XR 기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키우고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꿈틀꿈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 기기나 XR에 대한 이제 사업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들을 뿌려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메타버스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조성됐고 이미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들어가 보기 괜찮을 것 같다. 또 단기적으로 또 괜찮은 실적을 괜찮은 이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오늘 제가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수출 비중 80%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수출 비중이 엄청 높네요, 이 종목이. 맞습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수출 비중이 지금 높다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또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놓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환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한 뭐 80% 이상의 지금 작년 대비 8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당분간 이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분기와 이제 4분기 실적에는 더 큰 실적 증대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을 기반한 우리 시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인 측면과 재료적인 측면이 모두 다 체크메이트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힌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강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힌트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세계 최초 디지털 광 링크 개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디지털 광 링크 이게 뭘까요, 전문가님? 네, 이 디지털 광 링크는 요즘에는 뭐 여러 4K나 뭐 8K 뭐 이런 고해상도의 그렇죠. 영상까지도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실 무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블로 이런 영상을 송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버벅이거나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이제 디지털 광링크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국내 이 기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번째 히트를 보시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이전에 우리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할 때 이 종목도 이 이슈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다만 시세 자체가 그때 당시 거의 뭐 한번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 지금 눌려 있는 상태고 또 실적이 그때보다도 더 지금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지금 딱 잡아보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까먹을 뻔했네요. 또 이 메타버스, 그리고 XR, 이거를 구현을 하는 게, VR, AR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는 게,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수준의 해상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높은 수준의 해상도는 일반적인 케이블보다는 이런, 더 고해상도의 빠른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광링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에도 한번 메타버스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기술들이 다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힌트들을 듣고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이주현 대표의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모다이노 칩입니다. 네. 네, 모다이노 칩이었고요. 네. 일단은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5G 부품 그리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총은 3천억이 조금 넘지만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부족하고 거래량이 부족한 그런 시장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 고요. 그리고 일단은 매수가 범위를 정해드려야겠죠. 매수가는 일단 3,650원에서 3,950원 사이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의 모다이노 칩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백사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 방송 마지막에 그 종목명이 공개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또 좀 더 자세한, 제가 방송에서 미쳐다 못 드렸던 좀 자세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가격 전략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시장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적극적으로 투자할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좀 보수적으로 알아봐야 할지 이전 시장의 역사적인 약세장의 특징과 반등 장세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 챙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하에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체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순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알차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